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온나라 방방곡곡에서 변혁적 실체로 뚜렷이 과시되고 있는 속에 함경남도 금야군 령원농장 농산 제1, 2작업반, 북촌군 문동가수농장 농산 제3작업반과 개성시 도감농장 서재지 마을에 수백 세대의 농촌 살림집이 사회주의 성경으로 훌륭히 일궈섰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꾸준히 갖춰진 문화주택들은 전국의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전면시켜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려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인민 사랑이 아나온 고귀한 결정체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덕적이 깃들어 있는 금야군 영원 농장 살림집 건설을 다고친 일념으로 건설자 기능공들은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따라 앞서고 따라 배우는 집단적 경쟁 열풍 속에 방대한 공사 과제를 기한전에 결속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새로 건설된 금야군 영원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와 더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영원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는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새 집들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고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흥겨운 농악에 맞춰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일꾼들이 새 보금자리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있는 주민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행복의 열매를 통째로 받아가는 순정입니다. 우리 당의 고마움을 패부로 실제 바꿔보니 정말 일을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령원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세찬 금야강 바람이 몰아치어 방촌마을로 불리우던 거장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천지개벽된 것은 전적으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중요한 국책으로 내세운 어머니 당의 현명한 용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로동당 만세를 먹청껏 외쳤습니다. 북촌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당의 농촌 건설 정책에 이바지할 일념 안고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와 경험 교환 일반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곤충물과 요소들의 질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원만히 파장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에 따라 새로 건설된 북촌군 문동파수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용식 동지와 더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박동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 등 문동과수농장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연설자는 훌륭하게 일떠선 새집들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흥겨운 농악에 맞추어 춤판이 펼쳐지고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독특하고 새로운 주택들이 우리 농장의 현실로 일터서고 보니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제 땅에서 얼마든지 무르농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배심을 또 한 번 크게 가졌습니다. 도시 문명이 우리 산골마을에 그대로 들어앉았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은덕에 쌀로서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개성시 도감농장 서재지 마을 살림집 건설에 떨쳐나선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경제 선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앞선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사의 속도와 질 보장에 힘을 넣어 짧은 기간에 백수십 세대의 살림집들을 호란듯이 일도세웠습니다. 개성시 도감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개성시 이민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동지, 시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리승진 동지, 시당위원회 비서 장명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도감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온 마을이 들썩하게 농악이 울리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꿈만같이 희한한 새집을 받아하는 도감농장의 농장원들은 경리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고 도루에도 꽃을 피우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라고 격정을 터치었습니다. 복받은 문화농촌 마을의 집집마다에서는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의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을 일편단심 충성다에 받들어갈 맹세가 끝없이 이어지었습니다.